자, 여러분, 혹시 갈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? 캠핑 즐기는 분 많이 계시죠? 제가 얼마 전에 수원 가서 수원 왕갈비를 먹고 왔어요. 근데 생갈비는 한 6만원 중반대 1인분에, 그리고 양념갈비는 한 6만원, 6만 2천원 정도 하더라고요. 3인분만 잡아도 한 18만원 나온단 말이죠. 맛있지만 좀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. 자, 미국산 냉동 초이스 칼집 포갈비 1.2kg에 47,990원에 사왔습니다. 그러면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수원 왕갈비를 알려드리는 김에 해주오 채널 역사상 최초로 숯을 한번 사용해서 제대로 불맛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. 특별히 다른 과정 없이 핏물만 제거해 줄게요. 자,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핏물 제거는 키친타올로 해줘야 돼요. 그냥 휴지 쓰면 막 덕지덕지 붙습니다. 1.2kg는 한 번에 양념해서 둘이 먹기 좀 많아서 그냥 넉넉한 2인분 정도로만 해볼게요. 자, 재료 손질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대파고요. 아주 얇게 썰 거예요. 자, 마늘은 다진 마늘로 푹 떠서 한 스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요즘 뭐 요런 생강들 많이 쓰시죠? 생강은 제가 요리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지만 마늘이랑 같이 쓸 때는 마늘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양념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. 수원 왕갈비 양념에는 간장이 안 들어갑니다. 보통 갈비 양념에는 간장이 무조건 들어가요. 근데 수원 왕갈비에는 간장의 달큰한 맛 대신 소금의 감칠맛, 깔끔한 맛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간장을 안 씁니다. 대신 소금을 맛소금 이런 거 말고 구운 소금이나 볶은 소금을 쓰시더라고요. 오늘 구운 소금 베이스로 알려드려 볼게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초반에도 한번 요리 팁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를 때는 그냥 이걸 먹어보는 거예요. 이 구운 소금을 실제로 먹어보면 있잖아요. 당연히 짠데 맛소금보다 덜 짜요. 그래서 얘 한 스푼 넣은 거랑 맛소금 한 스푼 넣은 거랑 요리 끝에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왕 요리하실 때 여기에 고추장 들어가면 무슨 맛 날까? 그러면 고추장을 한번 생짜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만의 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. 구운 소금 한 스푼, 설탕 2개, 후추 반 스푼, 미원 한 꼬집, 통깨 2개. 자, 요 마른 재료들 다 들어갔습니다. 얘 먼저 섞어주시고요. 자, 맛술이고요. 맛술 2개, 소주 3개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매실액 1개, 참기름 3개, 그냥 식용유입니다. 식용유 2개. 자, 여기에 아까 손질해 놓은 대파, 마늘, 생강 같이 넣어 줄게요. 자, 섞어. 자, 양념 발라 줄게요. 그냥 앞뒤로 잘 묻혀 주시고, 양념이 너무 많이 붙으면 짤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발라 준 다음에 그냥 살짝만 이렇게 빼 줄게요. 자, 여러분, 양념 해보니까 아까 이 정도면 4인분도 양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저 한 2인분 정도 하고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. 자, 이렇게 소금 양념 지금 하자마자 색깔이 이쁘잖아요. 근데 얘는 한 12시간 넘어가면 색깔이 약간 검은티티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오래 숙성하지 마시고 그냥 한나절 정도 전에만 준비해서 구워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수원 왕갈비를 이 숯 때문에 이걸 해마라 와이프랑 일주일 동안 씨름 끝에 이번 한 번만 허락을 받았습니다. 컨텐츠를 위해 진짜 딱 한 번 양보해 줬습니다. 여러분, 박수 부탁해요. 자,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밖에 나가서도 숯 부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제가 그래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차콜 스타터라고 이렇게 쇠로 이렇게 된 거 있어요. 거기다가 숯을 넣어두고 그냥 가스레인지로 밑에서 불을 쬐거나 옆에 구멍으로 토치를 쬐두고 한 20, 30분 놔두면 지가 알아서 붙어요. 근데 집에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자, 가스레인지 브루스타 준비해 주시고, 요런 석쇠 있죠? 뭐 오징어 같은 거 굽는 거, 얘 하나, 그리고 일회용 은박 접시. 숯은 불로 부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숯은 불이 붓기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요런 거 쓸 때는 숨구멍을 좀 내줘야 돼요. 뭐 포크 같은 거. 왜 안 뚫리지? 왜 안 뚫리죠? 자, 요런 칼로, 요런 포크는 안 뚫립니다. 이렇게 구멍을 좀 내주는 거예요. 요렇게 숨구멍 낸 애들 옆에 준비해 두고요.
자, 여러분 이렇게 한 면이 이렇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불은 꺼도 됩니다. 불 끄고 아까 준비해둔 얘 있죠? 여기다 선풍기 바람을 쐬주는 거예요. 자, 보이시죠? 아까 불로 했을 때보다 확실히 빠르게 올라옵니다. 자, 요 정도 불이 붙으면 착화가 된 거니까 환풍기 밑에다가 요 불이 꺼질 때까지만 살짝 놔뒀다가 고기를 구우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? 캠핑용 그리드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숯 들어갑니다. 요 정도면 고기 충분히 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큰 애부터 한번 올려볼까요? 불이 약하다. 토치를 한번 쏠까? 그냥 주물팬에다 할까? 숯 부분은 날리고. 여러분, 아, 제 생각보다 집에서 숯을 붙여서 고기를 익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신 주물팬에 구워도 맛있는 거 아시죠? 궁색한 변명이지만 주물팬으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게 참 남자가 여자 말 들으면 편한데 결국 온 집안을 지금 숯껌댕이로 만들고 결국에는 가스레인지와 주물판으로 다시 세팅했습니다. 남편분들, 와이프 얘기 잘 들읍시다. 자, 주물팬 예열해주고요. 식용유는 살짝 코팅해주시고요. 자, 열 잘 올랐고요. 자, 양념한 거니까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. 중간불 정도면 괜찮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흔한 간장 양념 갈비 대신 소금 양념 갈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뭐 퇴근하고 뭐 있겠습니까? 오늘은 우리 집이 수원이다 생각하고 맛있게 한잔 하는 거죠. 저는 약간 소고기는 덜 익은 거 좋아한단 말이죠. 확실히 요정도 덜 익은 게 육즙이 쭉쭉 나옵니다. 여러분 꼭 한번 맛있게 수원 소금 왕갈비를 만들어 보시고 캠핑 가신 분들 한나절 전에만 양념해서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. 그리고 꼭 집에서 숯 쓰지 마시고 와이프 말 잘 들읍시다. 안녕!